정치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를 흔히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총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선거판에선 아군 적군 잘 파악한 뒤에 정신 바짝 차려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도라는 전쟁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사진은 두바이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액자, 틀.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프레임이죠. 그 남한강 그 양수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양수리? 거기 사진 찍으라고 이거 틀만 내놓은 게 있잖아.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뭐 정치라는 게 평소에도 프레임 전쟁을 하잖아요. 특히 선거는. 프레임 전쟁의 이제 절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 두바이의 프레임, 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선거판의 프레임 전쟁, 지금 선거판의 프레임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과 운동권 심판이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요. 요 프레임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번 재고를 해야 돼요. 프레임 전쟁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여당은 조금 방어적이고 조금 책임 있고 더 신뢰가 가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정론이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야당 심판론이 하나 있고 운동권 심판론이 나와서 이건 프레임 전쟁에서 꼭 좋은 그런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안정을 가져갈 만큼 사실은 안정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간평가할 만큼 일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야 이거 보니까 지금 하는 행태의 정치는 이게 운동권식의 정치다. 그러니 저거 좀 정말로 좀 뭔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권 청산론이 중도층에게 과연 효과적인 프레임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운동권 청산론은 초기 프레임이에요. 초기 선제 공격하는 것이지 이걸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전략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뭐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8.6 운동권 청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아마 이 의원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당답지 않은 프레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값이 금사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이 빚더미 앉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80년 민주화운동 세력들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초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완전히 빗나간 초점이라고 생각하고 운동권 청산이라는 것은 좌우 양쪽에 있는 극단적인 진영들을 자극해서 자기 지지층을 다지자는 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여당답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전략이에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네거티브한 거기 때문에 여당답지 않은 건 일견 동의합니다. 왜 그러면 굳이 운동권 청산론을 이야기했느냐. 2019년 이 조국 사태 이후로 기득권화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최근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도층이 봤을 때도 야 이제 대한민국 운동권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적인 저는 그 비판적 평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당이 좀 공세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 위원장은 좀 상대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들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그분이 매번 그 때립니까?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폭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을 원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 윤석열을 원하는 것 같은데 두 프레임 중에서 지금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까?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굉장히 잘해요. 그 유효하게 아픈 부위를 딱 때리는 유효 슈팅.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 방어를 못해요. 해봐도 또 늘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책임을 높이고 본인은 거기하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야당 대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관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재밌는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상대당 대표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당 대표가 너무 좀 가볍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순간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과잉, 오버슈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수가 낮지를 않거든요. 이제 태양으로 비교를 하면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떠 있는 태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을 국민들이 그 햇볕 받기를 싫어해. 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인기도 낮아. 예. 국정 지지도도 현저하게 낮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손바닥이 하나 나왔어. 태양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이재명 대표를 자꾸 때리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가리려고 그래도 태양 빛이 계속 그 국민들 눈을 뜨겁게 하고 있거든. 예. 그다음에 오늘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R&D 예산 깎은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또 진보당 의원 끌고 나갔듯이 입 틀어막고 하여튼 사지 정권이야. 사지 들어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캐릭터 자체가 기대 점수가 좀 높아서 한동훈 선호도가 조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태양은 뭘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초조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을 때려서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쉽게 치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와서 윤석열을 좀 뒤로 가리고 오히려 한동훈이 이재명의 야당 새로운 민주당의 대척점으로서의 새로운 차별화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교수님 말씀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똑같아요. 이게 분신이에요, 분신. 아니, 검사 출신만 같지. 아니, 검사 출신이 생각이 아니라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국민들은 입증을 해야 되고 봐야 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기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분신과도 같아요. 자꾸 뭐 손바닥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빠졌어요. 이미. 그런데 정권 심판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잘 못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저는 개혁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의사 정원의 숫자를 늘리는 거 역대 정부 다 못했어요.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건설 노조의 그 여러 가지 행패 부리는 거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민노총의 회계 문제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또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야말로 자꾸 근본적인 것은 제외해 놓고 김건희 여사의 무슨 문제 이런 자꾸 지엽적인 거 갖고 물어보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촘스러운 거 가지고 정말 문제를 삼고 있어서 저는 말로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권 심판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여론조사 수치를 안 들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 1년 차, 2년 차 계속 내리 30%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비대위 만들고 잘하던 법무부 장관을 끌어당겨가지고 비대위원장 시킬 리가 없는 거죠. 안 되고 못하니까 비상한 수단을 쓴 게 비대위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점은 정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한동훈이 와서 어떤 게 변화가 있냐면은 그 대통령의 지지율 낮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과 좀 차별화되고 대통령과 분리된 집권 여당의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이미 총선의 우리 국민의힘의 이 총선 프레임은 지금 민주당이 학수고대에 맞이하는 그 정권 심판을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